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문화도시 홍성 유튜브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 홍성의 가치를 확산하는 공모전을 만들어 응모했습니다. 아들과 홍주 여행을 하고 홍주 산성에 대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깃발이 펄럭이는 홍주 산성을 아들이 잘 그렸습니다. 홍성 전통시장에도 갔습니다. 홍성 전통시장에 인터넷으로 맛집을 찾아 맛있게 먹었습니다. 홍성천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옛 이야기를 들려주는 홍성천의 그림을 감상하면서 홍성 전통시장으로 갔습니다. 홍성 전통시장의 모습이 보이고 계십니다. 홍성천에 공공주차장이 있어서 파킹하기도 참 좋았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는 홍성천을 보고 계십니다. 전통시장을 갈 때는 꼭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해야 되는 것은 모두 아시지요. 홍성천에서 차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보고 계십니다. 아들과 짜장면 맛집으로 유명했던 인터넷 맛집을 갔습니다.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짜장면을 주었습니다. 시골 짜장면을 갈 때만 먹을 수 있는 맛있는 겉절이가 나왔습니다. 정말 겉절이가 맛있었습니다. 홍성 사랑 상품권도 사용할 수 있는 가게였고 생정부 착한 가격 업소이기도 했습니다. 맛이 정말 좋았습니다. 홍성시장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현대화된 홍성시장은 다양한 물품들을 팔고 있었습니다. 홍성 여행을 떠나면서 홍주 성지 순례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홍주산성의 모습입니다. 홍주산성은 독립운동과 관련이 있는 곳으로서 성곽이며 사적 231호입니다. 청산리 대첩 100주년 기념물을 보고 계십니다. 가을에 가서 아름다운 단풍이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천년이 넘은 은행나무가 노란색을 내품고 있습니다. 국화가의 향기에 취해서 여유로운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홍주산성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깃발이 펄럭이는 홍주산성은 독립운동과 읍영장의 거점지로서 성지 순례길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성주성 비석군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홍주성 역사관에서 홍주산성에 대한 많은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오서산의 자연휴양림에 갔습니다. 오서산은 까마귀와 까치가 많이 살아 까마귀 보금자리라고 해서 오서산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오서산 자연휴양림에 단풍이 가득 담긴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서산 단풍이 알록달록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국립 오서산 자연휴양림입니다. 여러분들도 홍성을 여행하시고 같이 공모전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